사랑하는 예블리님들 안녕하세요. 라라 아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호자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수의사가 되기 전에 수의사집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웠던 적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가 방광결석으로 수술도 받고 토해서 입원도 하고 했을 때 이건 왜 이런 거지? 저건 왜 이런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재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와, 수의사들은 좋겠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수의사가 되고 나니까 이건 뭐 그렇게 아주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보호자님은 산책을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시켜주는 보호자님들. 번거로워 죽겠는데 매일 닭가슴살을 삶는 보호자님들. 그래서 아이가 엄청나게 산책하고 신선한 건강한 음식을 먹고 푹 자는 거, 이게 아이한테 최고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보다 더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할 때는 수의사집 아이는 좋겠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강여국 아이 좋겠다, 강여국 아이 얼마나 좋을까, 강여국 아이는 맨날 막 훈련을 저렇게 잘 시키고 막 아이가 베스트로 크겠다. 안 그래요, 보호자님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그래요. 제가 보장할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다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누가 세상에 재밌는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아이 조금 더 잘 키워보겠다고 이거 보고 있는 보호자님들, 이미 그 아이도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대학을 어디 나왔대, 뭐 재산이 얼마래, 뭐한대, 막 이런 거 신경 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전혀 안 그래. 전혀 0.1도 상관이 없어요. 집이 월세든 전세든 뭐 월급이 얼마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강아지들이 이런 거 신경 쓰니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전혀. 아이들은 보호자님들이 나를 얼마나 관심을 주는지, 얼마나 시간을 보내주는지, 내가 이런 시그널을 줬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해주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키가 180이다, 170이다,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피부가 어떻다,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절대로 아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가 이미 충분히 좋은 보호자님 만났고 축복받았어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로 빨리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너 좋지? 이렇게 좋은 보호자 만나서 좋지? 나도 좋아. 우리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자. 남을 부러워하는 에너지는 아이가 느껴요. 미안해 아이야, 미안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걸 아이가 느껴요. 아이한테는 항상 고맙고 사랑해, 같이 오랫동안 행복하자, 이런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